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2021년 첫 소식을 전해드릴 홍보정책과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신축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하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기찬 웃음이 가득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첫 강서 까치 뉴스에도 새롭고 희망찬 소식들로 가득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역동적인 성장으로 서울의 대표 도시로 성장한 강서구. 2021년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서의 행복한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강서안전교육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고 지역의 안전시스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합니다. 미래 경제도시 분야로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서부 광역철도 사업 등 그동안 지역의 중점 과제로서 추진해온 대단위 프로젝트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등 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새롭게 둥지를 튼 50플러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또한 마곡 문화의 거리를 문화 명소화하고 강서 문해회관 건립과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통해 문화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주권 분야,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확대하고 생활권 전역에서 4배 빠른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등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주권 도시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들이 어우러져 강서구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룰 거라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서의 행복한 변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전용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강서구 청소년회관 3층에 자리 잡았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찾아가기 어렵고 상담 공간도 부족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개인 상담실 3개와 미술치료실, 집단 상담실 등 청소년 전문 상담을 위한 기반 시설도 갖추게 됐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찾고 누구나 도움받으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저희가 보살펴드립니다. 강서구가 심신이 지친 어르신을 위해서 든든한 데이케어 센터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강서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주 야간 보호시설인 강서구립 든든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훈련, 건강관리, 급식 등의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어르신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배달, 택배 소비가 많아져서 일회용품 배출이 많아졌죠. 고품질의 원료를 얻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인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물은 싹 비워주고 라벨은 착 제거한 후 찌그러뜨리고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나부터 실천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새해 첫 강서 까치 뉴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 지면 보기 서비스도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상들도 낯설고 새롭겠지만 2021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의 에너지처럼 더 힘차게 달려봐요.
신축년 흰소띠의 해를 맞아 한 해를 보람차게 계획하고 활기차게 실천해 나가는 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강서구의 재미있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아이 강서TV와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